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요된 신앙이 이상을 남는 것처럼 강요된 학문은 정답만을 제시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학문의 자유를 가지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까 설명하신 정말로 내가 이 학문을 의심해보고 검증이 돼서 객관적이다. 성경이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 하는 과정에서 이 학자가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학문을 하는 게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동대학교 미국대학교에서는 만약에 뭐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연포를 했더니 나는 신앙을 못 믿고 이 학문에 가깝다고, 성경과 대치되는 이 학문의 결론이 더 옳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또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 대학이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은 또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완전한 뭐 자유를 허락해가지고 얻는 이익과 그렇게 함으로써 생겨나는 해를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고, 기독교 대학이라면 어떤 선을 긋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외부에서 어떤 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노선 안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게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학에서는 정도 좀 선을 긋는 거 너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그 아주 많은 연대를 거둘 수 있다. 그건 미신이에요. 그렇다면 뭐 기독교인들은 전혀 학자 노릇을 못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완전한 자유를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모두가 다 그것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겠고, 크리스찬만 어떤 그 한계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크리스찬들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아주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글로벌 그 대공황 그걸로 인해서 좀 미국 사회가 많이 인정했었는데, 그때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게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강의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의학이나 뭐 사람학, 소마학 이런 것들이 꼭 그런 신앙적인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게 조금 객관적이진 않지만 좀 더 객관성을 지향하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럼요. 그게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이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진리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 진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잘했다면은 그건 하나님 진리입니다. 그 말을 내가 인용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칼빈 우리 개혁주의에서 아주 좀 가장 뛰어난 신학자인데 그분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올바른 말을 했다면 이 성경이 한 거예요. 플라톤 나도 성경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 관계 내가 사실 2년까지 해왔는데 또 플라톤이 올바른 말을 한 걸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샌드루스 교수가 옳은 말을 했다면 궁중은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분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 논쟁의 관점을 반영했습니다. 오자슬 하고 일학동 국제영화학 이선생입니다. 교수님 아까 그 진리와 진리가 다른 뜻이라는 그 말씀을 귀에 많이 들어가지고 그 교수님이 아까 진리하고 다른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귀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신학도 혹시 학문에 포함되는지,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 어쨌든 사람이 그 성경에 근거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학문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에 이게 학문에 포함이 되면 기독교에서 신앙이 신학에 근거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면 신앙과 신학 이렇게 결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배우는 것이 맞는지.
방문 안에 신앙이 들어가는 게 전혀 없죠. 방문은 성경 그 자체로 신앙이라는 것을 그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문이 신앙 안에 들어가야지 신앙이 학문 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신앙을 전제로 한 학문은 가능하지만 학문이라는 성격은 꼭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말하자면 하나 만들어놓은 하나의 독특한 책입니다. 그 신학과 신앙은 신학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신학이라는 게 왜 생겼는가? 성경이 좀 신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헬레니즘의 그 소위 학문 세계에 전파될 때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철학자들이 기독교는 이건 무식한 자들의 미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걸 변증하기 위해서 변증학자들이 생겨났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느 정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 안에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떠드니까 성경 전체를 올바로 해석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 믿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뭐 신앙을 갖다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거예요. 한국학교 공시학과도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신앙과 한문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문의 목적이 저희가 한문을 통해서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자연 보존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들이 있고 특권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인으로서 세상의 보존과 발전과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과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동일한 공통된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특별하게 구분 짓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기독교인 하면 의식적으로 하고 비기독교인 하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만약에 그 사이에 옳은 말을 했다면 아까 칼빈을 인용한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얘기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영어로 inspired of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한 사람이 있고 비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게 있다. 인스파이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강화하고 그 사람은 인스파이더 오브 댄셀스. 자기 자신 비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칠학번 생명과학부 윤준환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 이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셨는데 제가 아는 성경적 지식 분명 좁지만 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래서 더 회복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게 제가 배운 것들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이랑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제가 말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희가 이제 학문하는 걸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하는 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굉장히 되죠. 그러나, 그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너무 좁은 관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꼭 그 사람을 전도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하죠. 또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악해져야만 예수님 오실 테니까 우리가 좀 악한 대로 그냥 놔두자. 예수님 오십니다. 가자. 그건 이제 성경이 가르친 바가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 아껴져서 열심히 모시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좀 덜 아껴지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 해서 반드시 덜 아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해도 세상에 더 아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덜 악하도록 만들 의무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신칼병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겨오는 대부분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질문 중에 싶은 것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첫째 신칼병들이와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신문과 신앙의 통합은 상과 신앙의 통합이 그래서 기독교의 사회 참여에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캠퍼스 안에서는 무자 무단이다, 신칼병주의, 기독교 생애 운동이 건강히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도 거의 그런 모습이 논의나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논의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네, 물론 나도 신칼빈주의자인 건 사실입니다. 칼빈주의자인지 신칼빈주의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고 사람 모두를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니까 한 분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런 점에서 신칼빈주의자고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상당히 이원론적인 그런 그 신앙의 전통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절대 다수는 아니니까 이원론적인데 그 세관운동이라는 게 역시 신칼빈주의적 전통에서 나온 운동이니까 이게 아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처음으로 볼 때 이런 그 움직임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요즘 이제 그 세계관 통역회, 뭐, 이 최교수도 나회원입니다만 제가 그 이사장으로 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 강의하고 또 교회들에게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학권이었습니다. 실용적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 실용적인 한편 부자들에게 실용적인 소외된 이웃에게는 실용적인 소외된 이웃에 많은 초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한국을 할 때 어쩌면 부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한국 성공을 연구에 그러한 게 맞습니다. 정말로 소외된 이웃에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요즘 그이 가장 전형적인 분야가 의료의학 분야입니다. 요새 의사들이나 혹은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약들은 부자들을 병 고치는 약만 개발.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걸리고 뭐 댕기열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약을 개발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만들어봐야 가난한 사람에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잘 타는 약만 개발. 요즘 의료 기술도 더 많은 사람들의 병만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뭐 상처 남은 것 지금 아프리카에 손에 상처가 났는데 이거 못 고쳐가지고 살 끊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 논리, 돈이 생기는 것만 그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학자들, 기독교 의료인들 학자들은 지금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이게 얼마 전에 옛날에 우리 칼빈, 미국의 칼빈 대학교에서 막 교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독교의 공학자들은 어떤 분야에 힘을 써야 할 것인가 바로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동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물품, 그런 것만 가난한 사람들이 효율적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공학자들의 가기이다. 아주 그 옳은 말이죠. 나는 그 우리 학생들이 근데 좀 관심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적게 들고 요새 무슨 광학이라고 적정기술 요새 적정기술이라는 그 기술이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저 우리나라에도 적정기술 학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 그러십니까?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가장 앞장서 가장 열성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번 장산전하고 그 이유환입니다. 그 저는 공학교로서 엔지니어링 하고 있는데요. 그 엔지니어링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디자인 되지만 항상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러면은 공학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약간 이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 핵폭탄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는 기독교에서는 참여하는 걸 지양해야 하셨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제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효과적이고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인데, 반면에 또 엄청나게 나쁘게 쓸 수 있는 기술을 어떤 직면하게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예, 나는 기술자 쪽이 아니니까 잘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는 걸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부작용이 심각한데 또 긍정적인 요소는 엄청나게 많다 했을 때 그 득실을 좀 따져봐서 그 득이 특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긍정적인 게 될 것이고 그런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모든 부작용에 어떤 부작용도 없는 그런 기술 개발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게 이제 어렵다면 적어도 최소화될 수 있는 또 그걸 어떻게 하면은 곳을 고칠 수 있는 부작용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야 이런 그 책에 있는 기술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또 우선 돈 많이 생기는 기술 이것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은 과학, 신앙은 신앙 그러니까 여기는 그 기독교적인 고대 전혀 할 필요 없이 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아주 개념적인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교수님께서 한국적 진리와 신앙 쪽에서 진리를 이렇게 약간 나눠서 사용하시는 느낌을 결국에 이제 저희가 학문할 때는 그걸 정말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베리타스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 공손히 나아가는 그 자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지랄을 선생님께서 희생양 이론을 공부하실 때 하신 걸 르네 지랄을 선생님께서 희생양 이론을 공부하실 때 했던 게 학문이냐 신앙이냐 했을 때 형은 사실 학문인가 신앙인가라고 대답하기 어렵고 또 그분은 진리를 염두하고 진리를 염두에 갔을 뿐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자꾸 지금 예약이 나오는 게 핵폭탄을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어떤 학문적 고민으로 여기에다 기독교적인 선사를 가미하는 이런 힘으로는 결국 이 모든 기독교인으로서는 적어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진리오라 할 때 그 진리만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렇네요. 만약 우리가 망연하게 진리를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만약 내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90도다 진리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진리하고 어떻게 그걸 좋아하시죠? 그런 말만 표현만 진리 돼 있지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걸 갖다가 이제 막연하게 뭐 진리니까 우리가 같이 써야 되지 않냐. 이 언어라는 건 이건 하나의 공동체가 그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반드시 사실을 갖다 그대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착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 소를 보고 큰 소를 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소 참 이름 잘 지었다. 꼭 소처럼 미련하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소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우리말 소라는 것과 실제 소가 반드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란 말을 같이 여기 예수님께서 붙이고 한국에 붙여서 해서 이게 반드시 같다 그런 보장을 드리겠습니다.
공학번 교육 강설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학문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데에 맞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맞추는 것은 학문뿐만 아니라 저희 삶의 어떤 성적인 행위들이 그렇게 맞춰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알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학문으로서의 그 학문을 하는 행위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행위가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학문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안상되잖아요. 학문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아주 훌륭한 학자가 돼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상을 줘서 뭐 전도할 수도 있고, 또 그 전도의 효과적인 이론을 개발해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고, 뭐 딱 한 가지 정해져 있는 건 없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한다. 훌륭한 학자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이 아니고. 자, 이제 교수님 좀 피곤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질문만 주세요. 나 이거 하면 안 된다. 오늘 밤이 다 못 잤다. 선생님, 아까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제가 커넌 그레이스 일반 운동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제 선생님 가치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라든지 성경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질문해서 하고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 하려면 딱 한마디로만 있어요. 한 문장으로만. 학문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무엇을 할까에 보통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귀한 것을 얻었고 다른 것을 대금물로 여긴다 하는 그것조차도 제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사실 좀 환자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말이 듣고 있는 게 어려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왜 저희는 계속 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금도 잘 모르는 채로 질문을 한꺼번에 듣고 교수님께서 좀 통합정리 아니겠어요? 너무 이렇게 하나씩 하기 힘드시니까 여러 질문들을 좀 엮어주세요.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해주세요. 안한 학원들만 받겠습니다. 네, 일공학과 경성경제학과 한경석입니다. 그 학문과 신앙이 통합이 되면서 기존의 학문과는 다르게 이제 믿음, 그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지 않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매김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이 한 분이 창조를 하셨고, 그로 그 분의 뭐 모든 권세가 그로부터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믿음이라는 그런 요소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분의 섭리를 마주 볼 수 있다, 이성만으로도 그 섭리를 마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과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로 자리 매김을 해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할 거 혹시 있어요? 예,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학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일말이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수많은 학자들이 비교적으로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학문을 하나의 종교화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뭐 도킨스 같은 사람은 그게 자기는 아주 그 이론적으로 그런 결론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그게 한 종류고, 사실 우리 진화론도 그렇거든요. 진화론이 뭐 대단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진화론은 과학적은 아닙니다. 그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요만한 그 에비던스가 있는 이걸 갖다 양쪽으로 확대를 한 것은 이건 불법입니다. 진화론은 실험할 수 없잖아요. 실험할 수 없는데
몇 가지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저쪽으로 확대를 해가 진화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종교화 그걸 보면은 이 그것들과에 따라서 그냥 결과 아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다 모을 테니까요. 꼭 필요한 질문 아까 그러면 어디 됐어요? 네, 다음. 이제 부활했던 상담심사에 직접 인사하러 갑니다. 그 선생님께서 환기총 해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유대 바리새인 운동도 사실 본질적으로 좋은 경건운동을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만들었다고 비판하실 정도로 변질된 운동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모두 다 경건운동에서 다르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교단의 문제들도 일으키면서 많은 병폐를 갖고 있다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학생으로서 또 교육으로서 바라봐야 될지 짧게라도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한 번. 예. 저거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저희가 신앙에 집중한 성분을 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회복하는 것들이 크리스찬을 다른 체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상에 무너진 부분들이 되게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정치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때 그 한기총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독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른 보이스를 갖고 계시는데 교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거 관련된 다른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사회자로서 그냥 되게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미국의 경제학자가 아주 많지만 경제는 엉망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정치학자는 아주 많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엉망이잖아요. 지금 또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치적인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참여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유혹이 적으면은 아무 유혹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뭐 보통이 피와 살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돈이 제일 그 다음에 정치인 권리 그 다음에 세속적인 명예 그 다음에 뭐 쾌락 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사회의 우상이 되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질서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그 권리를 보호해주고 질서를 세우는 그게 정치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돼요. 권력 없으면 사람을 건설 못하잖아요. 그게 정치하는 그 반드시 권력이 필요한데 그 권력을 원래의 목적보다는 자기가 돈 버는 거예요. 자기 권력 누리는 거예요. 자기 명예 얻는 데 이용하려면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수준 낮은 정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정치 같으면 난 돈 안 벌어도 된다. 난 마음대로 권력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된다. 그렇게 정치할 텐데 수준이 낮은 정치인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는 아무 덕을 세속적인 덕을 안 보겠다면 저렇게 타락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과거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생겼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이 크니까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교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 교회의 이익보다는 그곳에 참여 그러니까 한기총 같은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뭐 이 그 사람들만 우리 욕을 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상당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 권력도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비합리적인 비합법적인 이익을 챙기면 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그 사람들 갖다가 아 저런 놈 나쁜 놈들이다 정치가 왜 저 모양이냐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
우리가 뭐 나도 그렇게 많이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관심 있어야 할 건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 장점입니다. 정치가 아들이 저 모양이 된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투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투표가 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 투표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투표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될지 모양이 될지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정치가를 요구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런 사람을 정치가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나서 엉터리한테 줄줄을 따라다니는 거죠. 가령 교인들이 아, 그런 엉터리 목사한테 한 사람도 안 가면 그거 어떻게 저 총회장하고 관계청 회장하겠어요. 그게 가봤어요. 그런 데가 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게 목사나 혹은 정치가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뭐 비판 많이 하고 내가 목사도 욕 많이 하고 뭐 정치가도 욕 많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목사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가 되니 하기 위하여 나는 이게 사랑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 속보고 저 욕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우리 국가에서는 정치가에 대한 압력 없이는 정치가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혹이 너무 크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 돈 10만 원 줄 테니까 거짓말해라. 그건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100억을 줄 테니까 약간 그 2일 3이라 그래라. 나도 유혹을 받을게요. 100억을 준다. 100억 받아가지고 한동대학에 가면 90억 줄게. 아 그럼 뭐 한동대학에 90억. 아, 한동대에 90억 주는 건 좋죠. 내가 지금 2일 3이라고 하는 거야. 간단하지 뭐. 그 유혹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혹거리가 크면 클수록